인물학자를 너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 키세요. 캠 키세요. 자, 우리 5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열어보세요. 심지어 실물 학습지도 없습니까, 김윤리? 아, 무슨 명언? 안과? 왜? 난시야? 아, 그렇군. 그냥 눈으로 고생해본 적은 없어서. 고생해본 거라곤 키와 비주얼 뿐입니다. 아무튼 다 좋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오늘 해볼 것이 아니고 오늘은 17년 9월 모의고사. 자, 옛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다소 쉽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쌤의 컨셉 뭐냐? 퀴즈 1번 답변 나갑니다. 퀴즈 1번. 오늘 번쩍쌤의 수업 컨셉은 뭐냐? 빈칸과 기술 지문 읽기. 빈칸과 기술 지문 읽기. 자, 사실 이 재진술 메타에서 기술 지문은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왜냐? 이 재진술 메타, 근데 잘 들린, 혹시 이정민 잘 들리나요? 아, 네. 자, 재진술 메타가 이제 23년 9월 이후인데. 그래도 우리 그 일산은 쌤들이 들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에서 23년, 예전 모의고사 재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전히 이 킬러 문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지문을 풀어가는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또뭐 정권 교체 때문에 킬러 문항이 부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수 있다. 갑자기 바뀌어서 갑자기 바뀔 수 있다. 같은 것들을 우리는 늘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가능성이라도 우리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퀴즈 1번 답변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럼 빈칸부터 읽어보겠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것은 31번 문제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빈칸 질문을 읽을 때 쌤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빈칸 특성은 세 가지였지. 빈칸 문제 특징. 자, 일단은 빈칸 문제 푸는 법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 구랍니다. 뭐냐? 다 읽어. 빈칸은 다 읽어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풀어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빈칸에서 시간 소요하지 마시고, 다른 쉬운 건 먼저, 정답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끝나기 전에 빈칸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쉬운 문제 다 맞추면 78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운 좋게 한 문제 맞추면 2등급입니다. 얼마나 쉬워. 그치? 자, 그래서 쌤은, 96점 맞았습니다. 이 당시 100점 못 맞으면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에 수능 두 개나 틀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보다 난이도가 더 쉬웠던 시대이기도 하다. 빈칸 문제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내가 세부 사항을 줄게. 너네는 주제를 찾아보렴.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세부 사항을 뿌려줄 테니까 너네는 주제를 찾아보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가 주제를 줄게. 너가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시켜봐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같은 주제라면 너네는 어떻게 이 예시를 찾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제랑 세부 사항을 모두 적을게. 그럼 너의 문장으로 주제를 다시 써보렴 이렇게 말하는 주제 재진술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볼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건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찾아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일관성이라고 했던 거는 쌤이 예전부터 반복했었던 키워드 반복, 문맥상 동의어, 재진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속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문맥상 동의어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지난번이 언젠데요? 잘 모르겠어요. 쌤이 가을부터 문맥상 동의어를 말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언제 들어봤을까? 쌤이 맨날 문맥상 동의어 얘기하는데. 자, 김윤린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답을 얘기를 해보죠, 그랬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We are the CEOs. 우리는 사장님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삶의 사장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CEO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지금 딱 보면 국어 기준으로는 은유법, 아, 은유법이지, 은유법. 은유법에 해당합니다. A는 B다라고 하고 있어. 자, we work hard라고 하는데 work hard 한 단어로 그냥 알아두세요. 노력하다. 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To urge ourselves to get up and to go to work and do what we must do day after da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to 부정사는 다 부사용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urge라고 하는데 urge는 촉구하다라는 말이야. 우리 스스로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 어떻게 일찍 일어나라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go to work. 일 가라고. 그다음에 to what we must do day after day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의 CEO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계속 긴급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이해됐습니까? 일어나야지, 숙제해야지, 단어 외워야지, 학원 가야지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we also라고 얘기했거든. also는 뭐다? 비슷한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Encourage the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People working for and with us.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자, 이거 그 목적격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are doing business with us. 그리고 또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 People. 여기 목적어 2번으로 칠게요. 우리와 함께 사업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고, and even those who regulate us, 우리를 규제하는 사람조차도 칭찬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학원 가면 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빡세게 잡아주세요. 뭐 하는 겨, 이게? 네가 해야지. 김은찬 어떻습니까? 학원 가면 빡세게 잡으세요. 하나요? 뭐라고 하시죠? 살려주세요, 하나.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뤄지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일단은 이끌어가고 있음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We do this. 우리는 합니다. In our personal lives.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또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From a very young age, 어린 나이 때부터 kids try to persuade their parents to do things for the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은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그들의 부모님들을 무언가를 그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Dad, I'm too scared to do this.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도와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여러분들도 무서워서 엄마 방에서 잘래 해봤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해봤어요? 독립적이시군. 막 천둥번개 치는데 쌤 혼자 다락방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던 기억이 나네. 자,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상태로 다른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 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arying 다른 다양한 degree 정도 다양한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 채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as adult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끊어보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계속 일관성 있게 같은 말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 주셔야 된다. 그럼 주제로부터 세부 사항을 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시도해 보는 것이 이 31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될 덕목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CEO처럼 살고 있을까? 계속 읽어보자. 자, 우리는 encourage our significant others to do things for us.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significant others 뭐 하고 있대? 우리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배우자들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말해줍니다. 자기야, I had such a stressful day today. 오늘 너무 열받았어. Can you please put the kids to bed and do the dish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 재우고 설거지 좀 해줄래요? 라고 나의 무언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합니다. 뭐 하는 것을 시도하냐면 get our kids to clean up their rooms 방 치우라고 하고 또 우리는 또뭐 하려고 indu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induce라고 하는 것은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유발하려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유발을 한대요. 그러면서 whatever official job descriptions 자, 우리의 공식적인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무엇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시간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관성 있어도 답변 떠올릴 수 있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 필요한 것들. 자, 우리는 urge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문맥상 동의어 이어보자. encourage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persuade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encourage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put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get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induce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동사들의 공통점. 바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시키고, 남들에게도 시키고,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킨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시간제 시키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라. 이 반복된 동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은찬이?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든 무언가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judge. 이건 뭐야? 심판이다. 누구 시키는 사람인가요? 아니지. 얘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motivators. 동기부여하겠다. 동기부여 뭔데? 시키는 사람이지. 2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inventors. 발명가래. 뭘 발명했는데요? 자, analyst, 분석가래. 분석가 뭐야? 누군가를 시키는 건 아니지. 이렇게 했던 결과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observers, 관찰자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에도 분석가, 심판, 관찰자들은 일단은 지켜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그 공통점으로 걸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혹시라도 2, 3번 고민하다가 3번 찍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읽었다라고 쌤은 인정해 줄수 있어요. 대신 다른 오답은 그냥 틀렸습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시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라인에도 물어보겠습니다. 문짓은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32번 읽어보도록 하죠. 32번. 자, in many regions of Central Africa, 미안, America인데, 중미가 어디요? 저기 어딥니까? 아이고. 여기 어디 그리는 것 같아? 어디 같아요? 자, 이러면 안다. 어디요? 아메리카요. 오케이. 여기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 여기 중미 요지역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중미 지역. 자, in many regions of Central America. 자, 중미 지역에서 native people, 그 원주민들은 can but do not grow green vegetables pack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can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동사 1번에 등위 접속사 조동사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can but 할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다 이 말. 오케이. 할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다. 할말 하안이야. 말은 많은데 안 하겠다. 맞지? 할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grow green vegetables. 초록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packed with vital nutrition such as vitamin A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필수 영양소로 packed 포장되어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packe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필수 영양분이 가득한. 그래서 이거 팩트 여러분 해석 안 되시면 이렇게 바꿔보자.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찬. 자, 그러면 첫 문장 규칙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해보면 이 중미 지역에 이 중미 지역에 이 영양소 채소 재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말이고, 자, generally speaking,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the people, 어머, 사람들이야. 뭐한 사람들? 사람들은 do not have a tradition.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통이 뭔데요? Raising these crops. 이 작물들을 기르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잘 보여?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해된 거 맞죠? 자, they often have limited edu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제한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d almost no exposure.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져나? Have no exposure. 노출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Health and nutrition advice. 건강과 영양 조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d they grow 그들은 기릅니다. What feeds the most people? 가장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걸 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리 따라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딱 멈춰볼게요, 여러분들. 쌤이 자꾸 멈추는 이유 뭘까? 중간에 생각하셔야 된다. 뭐,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중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미 얘기를 갑자기 하더니. 영양소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영양소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이너스적인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이 중미 지역의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 요 정도로 예측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보자. 마이너스 의미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거나 혹은 이 마이너스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이미 지문에 반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쭉 읽어서 갑자기 빈칸 뭐지? 하지 마시고 중간에 딱 멈춰서 방향 잡아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이 친구는 세부 사항을 지금 나열해 주고 있으므로 주제가 후반부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신 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often have plenty of tortillas and bea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들은 많은 양의 tortilla를 먹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먹습니다. 선생님, 스페인어 발음 좋죠? So, they have sufficient protein. 그들은 충분한, 단백질을 가질 수 있고, and eat until full. 그들은 먹습니다. 뭐할 때까지? 분사구문이야. Until being full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을 겁니다. 그럼 프로틴만 계속 먹는다는 게요. 자, yet, 그러나, 라고 말했는데, 자, 갑자기, 태클 걸어져 있습니다. 태클 걸어져 있어. 그러면 단순 설명은 아니라 이제 이 마이너스에 대한 무언가를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단순 설명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된 무언가를 얘기해 주겠다. Yes에서부터 약간 감정도 읽으셔야 돼요. 자, yet, 그러나 lack of micronutrients, 미량 영양소의 부족은 leads, 이끌고 있습니다. To their children. Developing blindness, iron deficiency, and other growth disorders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upper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다음에요. 이 to에 해당하는 to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꼭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보자. 일단은 단어 하나 볼게요. lead to라고 하는 친구에서 lead to는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사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 리드가 투부 정사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오형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격 보어로. 자, 그냥 일형식으로 리드 투를 쓰면 투는 전치사일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전치사 다음에 와야 될 명사, 우리 보통 동명사를 가져온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their children은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는데.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쌤이 늘네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칙은 소유격과 목적격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Their children 앞에서 말할 말 있습니까? 받아줄 말 없지. 대명사로 가져올 수가 없어. 소유격과 목적격은 대명사라고. 대명사 가져올 수 없어서 그냥 쓸수 있는 게 뭐냐면, apostrophe s를 쓰는 속격입니다. apostrophe s를 쓰는 속격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내가 소유격으로 이 의미상의 주어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라는 말이. 혹은 이 지금 지문처럼 그냥 일반 명사 쓸수 있습니다. 뭘로써? 목적격으로써.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등장해서 그래서 자, 이 미량 영양소의 부족은
아이들의 디벨로핑 블라인드니스를 이끕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아이들이 디벨로핑, 뭐를 만들어낸다. 아이들이 맹인이 되거나, 혹은 철분 결핍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성장 장애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이해됐습니까? 자,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가족들은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have to가 등장을 했네.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갑자기 have to가 등장을 했고, 뭐 딱히 없네요. have to로 등장을 했어. 자, 그러면, 자, 좀 지우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된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 이것이 옛 문장으로부터 뭐라고 얘기했어?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have to로 갑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어. have to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장이 뭔지만 읽으면 되거든요. 한번 주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families have to be educated. 자, 그래서 그 지역의 가족들은, 그 지역의 가족은 have to be educated. 어떻게 해야 된대? 교육받은 상태여야 된대. 뭐에 대해서? 영양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영양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 그냥 밥만 열심히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배는 밥을 저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나? 탄수화물만 먹고 싸돌아 다녔으니까요. encouraged. 장려받아야 됩니다. 뭐하라고? To diversify their diet. 그들의 식단을 diversify. 다양하게 하다. 그들의 식단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plant more green vegetables. 뭐 해야 돼요? 더 많은 녹색 식물을 심어야 될 것이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뭐를 받아야 돼? 영양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양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쌤이 옛 문제 다음에 have to 주장 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have to 주장, 이 주장 지금 뭐로 나오고 있냐? 교육을 못 받았고, 녹색 채소 재배 못했어요. 많은 양의 또르띠아랑 콩만 먹습니다. 프로틴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처음에. 근데 밑에 뭐래요? 교육 받아야 되고 녹색 식물 재배해야 되고 식단을 다양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를 제시했지? 해결책 제시했습니다. 문제 해결이야. 이해됐어? 일리 이해됐습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구조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자, 이런 문제 해결 구조를 PS 구조라고 할 거야. 문제 해결 구조를 PS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오케이. 이거 문제 해결 구조다. 은찬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점을 쭉쭉쭉쭉쭉 나열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의 특성상 여러분들 주제는 해결책에 있습니다. 주제는 해결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을 싹 나열해주고 주제 찾아보시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to 정사를 판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 to 혹시 품사 뭔지 귤이 알수 있겠습니까? 이 to가 이끄는 말. 그래, 부사예요, 부사. 그럼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의 목적이 뭐길래 이 문제점들을 나열했을까? 앞에 이 중미 가족들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겠지. 맞아. 그러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합시다라는 목적을 여러분들 빈칸에 넣으라는 말이. 이해됐습니까?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말 어디 있었어? Correct imbalances. 불균형을 correct,
바로잡으세요. 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도 물어보자. 박성경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오세진 이해하셨습니까? 우성민 이해하셨습니까? 이준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3번 폭격인데, 자, 여러분들 살짝만 생각하시면 감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자. One of the most curious paintings of Renaissance is a careful depiction of a weedy patch of ground by 도쌤한테 시련을 주는 유럽 말이네. 아, 브라, 미안. 자, 다시. 자,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어라서. 제가 혼자 수업하면 혼자서 잘하는 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자, one of the, 가장, 흥미를 돋우는, 가장 호기심 자극하는 그림, 르네상스 시대에 호기심 자극하는 그림들 중 하나는 is a careful depic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dep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입니다. 묘사. 뭐에 대한 묘사냐면, weedy patch of groun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weedy, 무성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잡초지대. 땅의 잡초지대에 대한 어떻게 했대? 섬세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미술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에 의한 거냐면, 알브레흐트 듀러. 자, 모르겠어. 아무튼 뒤로라고 읽으면 안될것 같은데, 뒤헌가? 아무튼 디렐. 아무튼 뒤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뒤. 자, 시련을 주고 있는. 자, 그래서 쌤 지금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쌤 까먹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러 맞네요, 디러. 알브레이트면 알브레흐트 디러이겠습니다. 알브레흐트 디러. 어디 나라? 독일, 독일어 맞네요. 쌤 잘했네요. 딱 봐도 유럽 말을 판단하는 사람. 자,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익스트랙트, 추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추출해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조화를 추출해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노지승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디자인과 조화를 추출해 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미술식으로 하면 이끌어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자, from an apparently random collec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apparently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Apparent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명백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어머, 어머, 왜 이래 이거?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pparently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라는 뜻인데요. 그건 뭐냐? 사물이 투명해서 다 보인다라는 말. 근데 이런 뜻도 있어. 사물 위에 투명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래서 겉보기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단어의 반대 의미가 둘다 있어. 오케이. 여기서는 겉보기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해됐어? 야, 문맥으로 잘 판단해줘야 돼, 이거. 오케이, apparently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 듀러, 알브레흐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디자인과 하모니를 어떻게 했다?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컬렉션, 어떤 집단으로부터 디자인과 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겉보기의 무작위성이 뭔데요? 이 잡초와 풀들이야. 뭐할수 있는? They would normally not think twice to look at. 우리가 쳐다보기에 두번 생각하지 않는 잡초와 풀들의 이
컬렉션, 이 모임을 무작위로,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로부터 뭐를 이끌었다고요? 디자인과 조화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렇게나 잡초 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로웠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새 업무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by taking such ordinary th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by taking 뭐를 가져옴으로써 그러한 일상적인 것이 뭔데요? 그러한 일상적인 건 뭔데요? 잡초야, 잡초. 오케이?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취함으로써 그는 뭐할수 있었냐면, convey his artistry, 그의 미술 감각을요, 그의 예술적 재능을 convey,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In a pure form, 순수한 형태로. 네, 매우 킹받는 점 뭘까요? In similar way, 과학자들도 무엇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무엇을 할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조금 생각만 하면 답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라서 쌤이 잘 말하진 않지만 한번 보자. 이 알브레히트 뷔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냐? 일상적인 thing, ordinary thing을 ordinary thing인 뭐를 갖다가 그렸지? 이 잡초를 갖다가 뭘 했어? 그의 아티스트리, 미적 감각을 만들어냈어요. 이 아티스트리라고 했던 게 아까 뭐였지? 디자인과 하모니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과학자들도 어떻게 하겠어? 오디너리 띵한 거로부터 디자인과 하모니 가져오겠다.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오케이? 과학자들도 오디너리 띵을 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갈 말은,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오디너리 띵 넣으세요야. 오디너리 띵 넣으세요야. 근데 우리 지금 3점짜리인데 그거 강심장처럼 바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럼 읽어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ordinary thing 몰라. 그래서 한번 읽어 볼 거야. When trying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of a problem. 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문맥상 동의 한번 쌤이 색칠해 볼게요. 과학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다라는 건 뭐야? 바로 이 작가가 자신만의 아티스트리를 뽐냈다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요거 강조하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갈 말은 오디너리 띵이었다 이 말. 괜찮아, 이해되나? 태연아,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오디너리 띵 우리 지금 나 겁나서 못하겠어요로 쌤 해볼게요. 오디너리 띵 모르겠어요 하면 일단 여기서 유사성을 찾아야 돼. 왜? 여기서 유사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유사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거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Studying relatively simple syst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studying 연구하기야. Relatively, 비교적 simple systems, 간단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avoids, 피합니다. unnecessary complication,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고 있고, and can allow deeper insight, 뭐할수 있어? 더 깊은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깊은 통찰력을 과학자들이 얻겠다라는 건 뭐였어요? 과학자의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과학자의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사물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과학자들이 할 일이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particularly, 특히 사실입니다. 뭐 했을 때, when you'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무언가를 뭐로써 이해할 때, as problematic,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할 때
사실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쌤, 잠깐만 구문 분석 실수요. 그리고 AM으로 치겠습니다. AM으로 치자. 자, 무언가 문제 있는 것을 우리의 학습 능력만큼 다루기 어려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근데 여기서도 이해하겠다라는 건 뭐였지? 과학자들이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오케이. 과학자들이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반응들, human reaction은 are so complex 된 안에 쏘대 동그라미 치시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인간의 반응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자,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과학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단서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비교적 간단한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avoid까지 같이 쓸게요. 다시.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할수 있다? 복잡한 것은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은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It sometimes helps us to step back. 자,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앞 문장. 이 복잡한 것이라고 하는 거, 앞 문장 혹은 human reaction. 이것들은 helps, 돕습니다. 뭐 하는 것을, step back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쌤, 죄송, 죄송. 다시. 구분 분석 실수입니다. 쌤, 오늘 운세.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거든. 오늘 좀, 많이 꼬이고 있어요. 오늘 특강 수업부터 많이 꼬였죠, 오늘. 자, it sometimes help. 가주어 진주어로 가겠어.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 것이? Step back and consider how more modest creatures like bacteria weeds deal with the challenges they face.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한발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How more modest creatur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쌤이 세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더 보잘것없는 모디스트, 보잘것없는 생물들, 박테리아나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생물들이 죄송, 바람만 불어도 눈물 나겠네요. Deal with the challenges,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는지를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지요. 다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잡함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근데 단서 다시 한번 쌤이랑 색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를 쌤이랑 색칠하면서 보도록 하자. 자,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을 연구하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뒤로 물러서서 이 간단한 생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생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것, 빈칸 기준으로 쓰면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간단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지? 자, 그럼 비유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예술 문장에서도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과학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말들에서도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정답은 이 심플에 해당하는 것, 혹은 오디너리에 해당하는 것, 혹은
모디스트에 해당하는 것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1번, depend on personal experience.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choose to study humble subje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humble. 이거 뭘까요? 보잘것없는 겸손한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만약에 내용 다 알았는데 2번 못 골랐다. 어휘의 벽입니다. 어휘의 벽. 단어 잘 외우세요. 자, 3번. Working close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서로 협력하기 없었습니다. Look for solution to problem from the past. 없었습니다. Test the hypothesis. 요거는 가설이야. 가설 언급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도 물어보자. 자, 8학년 팽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변주원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 읽기랑 기술 질문이었는데 빈칸이 끝이 없네요.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빈칸은 다 읽어보도록 하자. 자, this true story, 이 실제 이야기는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다? Government owned shoe factor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 소유의 신발 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in the days 어느 날들 when the country had a much more socialist econom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라가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사람도 재산도 국가 소유인 걸 얘기하고 있지. 폴란드가 조금 더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 국가 소유 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every month, the Polish government, 폴란드 정부는 gave the factory, 그 이제 공장에다가 뭐를 주고 있냐면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and the manager was told, 매니저는 뭐 하라고 지시를 받았냐면 the producer fixed number of sho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숫자의 신발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사회주의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획 경제를 하는데요. 이거에 사람들이 다 따라주냐, 이 말. 쌤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계획해서 이끌어 가면 다 따라오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Because there was no profit motiv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motive는 동기겠지. 그래서 수익 창출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반된 수익 창출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the manager's basic goal, 그 관리자의 원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To meet the quota in the easiest possible wa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quota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당량입니다. 할당량. 그러니까 정해진 양입니다. 정해진 양. 정해진 양을 meet, 충족하는 것입니다. In the easiest possible way. 가장 쉬운 가능한 방법으로 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이었다. By producing only small shoes, 작은 신발만 만드는 것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신발을 30개 하루에 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30개만 채우면 됐다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the production strategy, 그 생산 전략, 뭐에 의해 만들어진 created a problem. 미안, 다시.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죠. 자, 그 생산 전략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ho had big foot, 큰 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so the government revised the system. 정부는 시스템을 수정을 했습니다. Now the factory. 그래서 그 공장은 뭐를 받았냐? 같은 양의 재료를 받았지만 대신에 but instead of producing a fixed number of shoes, 같은 양의 신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공장은 뭐하기로 지금 기대를 받았냐면 produce a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해진 무게의 신발을 정해진 여기 톤이라고 하면 무게로 할게요. 정해진 톤의 신발을 생산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그럼 얘들아, 90kg의 신발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 신발 여러 가지 만들어서 90kg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the factory's output, 공장의 결과물은 이제 뭐다? would now be weighed, 측정될 것입니다. rather than counted. 세어지기보다는 무게가 측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지? 자, and again. 다시 말해서, 다시. 공장 관리자는 또뭐 했어요? responded. 반응하였습니다. In the most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했는데, by producing nothing but huge shoes. 뭐였어? nothing but. 뭐가 아니라, 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큰 신발을 제외하고 큰 신발만
생산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큰 신발만 생산해서 무게를 맞췄습니다. 그럼 다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뭐 하지 않았어? 어떠한 동기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뭐였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뭐였지? 처음에 큰발 문제 있었어요. 뭐 하려고? 개수 채우려고. 근데 이번엔 무게 채우려고 큰 신발만 했으면 이번에 무슨 문제 생기겠어? 작은 발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뭐야?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선택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선택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선택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produce shoes in various sizes that meet people's needs.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신발을 제작할 동기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자, 무관한 문장인데, 자, 요거 기술 지문 처음 들어갑니다만, 이거 하나밖에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관한 문장인데요. 자, 무관한 문장 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고, 초딩도 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초딩도 어떻게 풀었냐? 어휘가 주어지면 풀어진다. 오케이. 근데 어휘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휘, 우리가 집중할 건 무엇이냐? 바로, 무관한 문장 풀기에는 소재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소재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점은 바로,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래서 무관한 문장의 예시를 한번 쌤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무관한 문장의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자, 늘 쓰는 건데, 자,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중 헬스를 추천한다. 헬스는 큰 근육을 만들어주고, 자, 부위별, 운동을 시켜준다. 때로는 근파열 등의 문제가 있지만, 헬스는 현대인에게 각광받고 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무관한 문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헬스 뭐예요? 추천하겠다. 플러스로 얘기했습니다. 화자는. 그 다음에, 큰 근육 만들겠다 플러스로 얘기했습니다. 자, 부위별로 도와줍니다 플러스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얘기했는데 금파열 날수 있습니다 뭐야?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언급 비중이야. 소재가 얼만큼 말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쌤이 무관한 문장을 정답이긴 하지만 똑같이 써볼게요. 언급만 해서. 큰 근육을 만들어준다. 근육 운동으로는 헬스, 크로스핏, 발레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스는 지금 헬스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무관한 문장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35번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35번도 똑같이 접근을 하되 이 소재에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use of drone. 자, 드론의 사용은 과학에서 드론의 사용은 has been increasing.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drones may be useful. 드론은 뭐할 것이다? 유용할 것입니다. 뭐 하는데? 모든 연구 데이터를 모으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소재 찾았어요. 두번 반복됐지? drone. 오케이. 혹은 드론이라고 했는데 뭐 과학에서의 드론까지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소재를 찾았는데요. 소재가 지금 드론이 어떻대? useful하다라고 했어. 플러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seful하다 플러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예를 들어서 in meteorologist 기상학 드론들은 뭐를 할수 있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humidity 습도에 대해서 혹은 pressure 기압에 대해서 temperature 온도에 대해서 wind force 풍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radiation, 복사열에 관해서, it is etc.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드론에 대한 소재 유지하면서 화자의 태도 어땠습니까? 플러스로 유지해주고 있다. 다음, in case of nearing tornado of hurrican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nearing, 근접하고 있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의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can seek safety, 안전을 추구할 수 있어. With the help of the data gathered by drones, 드론에 의해 수집된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드론은 언급하고 있으면서도요. 그 다음에 뭐래? 헬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다? 플러스 얘기하고 있다. 3번 보겠습니다. With drone delivery systems, 그리고 드론 딜리버리 그 배달 시스템과 함께요. 드론 배달 시스템과 함께 fewer transportation carri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이제 그 운송 수단들이 will be traveling on road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적은 운송수단들이 도로에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할 거래? polluting the atmospher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기 오염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드론에서 과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드론 딜리버리 시스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로의 트래블링, 폴루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어떻다? 드론이 소재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소재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소재 언급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 정답을 바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가 언급만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 내용이 뭐다? 소재 언급 비중에 따라서 화자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자,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Drones can gather relevant data. 자, 뭐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in place that are previously difficult, costly to reach. 자, 도달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다. 어떻게 하고 있지? 역시나 모아줄 수 있어요. 어려운 곳의 데이터들을 플러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5번,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은 may improve existing climate models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나 메트로돌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드론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이 도움될 수 있다. 역시나 플러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쌤이
퀴즈를 조금 퀴즈 답변을 쌤들한테 잘못 보냈네요. 잠깐만 보지 마.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퀴즈 안내하겠습니다. 자, 퀴즈 1번. 오늘 모의고사에서 범철티가 선택한 강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자, 퀴즈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잠깐 안 보이네.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범철티가 컨셉한 강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2번. 해당 질문의 빈칸 답변을 32번에서 빈칸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독해 구조는 무엇인가요? 35번이었습니다. 무관한 문장의 흐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되었는지 작성하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질문 내 근거라기보다는, 쌤이 아까 두 가지 정해줬죠. 그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 받아 적으시면 이쪽 우리 현강 친구들 다 받아 적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자, 그래서 퀴즈 답변 쌤이랑 한번 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 조금 더 남았어? 그래, 다 썼습니까? 자, 그럼 쌤이랑 각각 답변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32번에서, 자, 독해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뭐가 좀 아른아른 거리네요. 독해 구조가 무엇입니까? 독해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쌤이, 구조를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뭐였지?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어떤 부분이었어? 요렇게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자, 요거 담임 선생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정은쌤 보여드리고. 자, 규리랑 효준이도, 아, 아니, 규리랑, 누구야? 윤리도 효준쌤께 검사 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